다은 형이 맨 먼저 저도 들은 얘기인데 대본 이렇게 두 장, 세 장 되는 거를 NG업 선방에 다 목욕탕지, 목욕탕지 처음 들어가서 할 때 도지원 씨 뭘로 나왔죠? 도지원 씨 상대역이었는데 도지원 씨 맞선 보는 남자로 남자. 맞아, 맞아, 3회 정도, 4회 나오는 걸로 섭외를 네. 받은 거예요, 감독님이. 네. 맞선 보고 잠깐 뭐 나왔다가 또 뭐 잠깐 얼굴 보러 왔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이런 네.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또 6회째, 7회째 대본이 또 나오는 거예요. 네. 우와, 고정이 됐네. 그러면서 저한테 결정적인 씬을 하나를 주신 거예요. 네. 그게 한 대여섯 장 되는 대본을. 이순재 선생님, 뭐 강부자 선생님 돌아가신 남성. 너무 떨린다. 김여정 선생님, 배종호, 김장주, 도지원. 다 쳐다보고 김희선, 있고. 김희선, 뭐 온 가족이. 다 쳐다봐. 무릎 꿇고. 복수하는. 저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. 그 울면서 하라고 나 기억나. 기억나요? 기억나, 완전. 진짜 잘했어. 소름 끼치게 잘했어. 기억나, 완전. 진짜 잘했어. 소름 끼치게 잘했어. 그거를. 엔지 없이 그 씬이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저 사람 누구야 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윤다운이라는 이름을 알린 그죠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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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갓 한 다음에 감독님이 너 잘했다 어른들이 다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 일어났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까 네 그거 나와가지고 저 복도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막 울었어 울었어요 그냥 막 그냥 서로 감정이 계속 찬 그 감정도 있고 내가 해냈구나 해냈구나 마음고생이 얼마나 근데 그 씬 이후로 진짜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? 목욕탕 씬 남자들의 도지원과 결혼도 하고 맞아요 끝까지 나왔다 끝까지 맞선 남에서 맞아 그래서 인생 형이 그때 그거 못했으면 나도 못했을 거야 그 뒤로 좀 아니 근데, 인연이 없었으니까 근데 김수현 작가님하고 정우령 감독님이 안 계셨으면 여기 세 분은 안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드라마 처음 시작했어요 그럼요